구리시 곤충생태관에서 공인입니다. 저희는 노원구에 거주 중인데요. 오녀 아빠가 직장이 구리시 수택동이에요. 구리시는 그냥 서울시 구리동으로 느끼고 있어서 구리시에 곤충생태관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집 앞 가듯이 가보았어요. 위치가 구리야 수처리장 내에 있었고요. 2004년도 나비관은 개관하였고 2014년도에 곤충관을 개관하고 그때 국도비 지원 사업이었어요. 2019년도에 곤충생태공원화 조성 사업을 추진 때 1,500평 정도의 곤충생태공원 조성을 하면서 또 국비 지원 사업이었어요. 2022년 6월부터 여관옥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옥지 공간 조성을 하고 조경 개선을 하셨네요. 그런데 말이죠. 상당히 오랫동안 국비 지원도 있었고 시설을 부분 개선하셨는데 그 과정 중에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고려나 계획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구리 곤충생태관 한 곳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옆에 구리타워가 있었는데요. 구리타워 아래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홀한 마음을 부여잡고 구리 시민 스포츠 센터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그곳 장애인 화장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리타워, 구리곤충체험관, 구리시민스포츠센터에서 만난 두 분의 직원께서 저에게 휠체어를 탄 사람은 안 오던데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안 온 것이 아니라 왔어도 투명인간으로 보이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입구 어디쯤에서 들어갈지 말지, 가도 될지 말지 고민하다 사라졌을 것이고 그렇게 소심하게 고민하다 돌아가는 그 뒷모습조차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한때는 제 자식이 장애인이 된 것이 제가 너무 무심하고 또 무시하던 어떤 집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가지라는 신의 계시처럼 느낄 정도로 충격이었으니까요. 그동안 구리시에서는 장애인을 아예 없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공원화 조성 또는 개선 사업을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장애인 노인인 산부 등의 편입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어길 수는 없으니 딱 거기까지는 맞추시고 더 포용하려는 정책은 느껴지지 않는데요.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의 의지로 또 구리 시민분들의 의지로 앞으로는 여관옥지 조성사업 계획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공동체에는 불행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보행약자의 현실에 주목해주시고 개선된 구리타워와 구리스포츠센터, 구리곤충생태관을 기대하겠습니다.